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1993년 영화 주라기 공원에서 말콤 박사는 다른 두 사람과 지프를 타고 무섭게 달려오는 티라노사우루스를 피해 도망치면서 빨리 달려 빨리 하고 소리칩니다. 운전자가 백미러를 들여다보니 성난 파충류의 턱을 보게 되었고 그턱 바로 위에는 거울 속의 물체는 보이기보다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게 보입니다. 때때로 우리 과거 속의 괴물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쫓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실수들은 점점 커져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한이 거울 속의 물체가 우리의 방향을 지시하도록 내버려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로 향하라고 부르신 상을 얻기 위해 목표를 향해 전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